근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그 받아들이는 거죠? 당연하죠. 비비선거가 없어야지 이렇게 주는 거죠. 그리고 누긴 세상에 공통적인 고비분장으로 넣었는데 그거가 다 있는데 우리가 뭐 이걸로 장난치는 일이 있겠습니까? 반대로 생각하면 사모님처럼 저희도 대금을 주고 매입해오는 경우예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넘버에 관한 거 일반화로 운송면허, 주선면허는 이게 접수되면 접수증 제가 보내드린다고 그랬죠. 관계없이 접수증 최근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 경상북도, 충도, 전남, 강원, 경북 성주, 서울시 안주 이렇게 보시면 접수 날짜가 나와요. 허가 떨어지는 날짜가 여기 기재가 됩니다. 주선면허는 허가 날에 그냥 허가 받아가지고 종목 추가하면 끝이에요. 근데 넘버는 허가, 여기 허가 날짜가 나오더라도 차 등록하는데 여기서 한 3, 4일이 더 걸려요. 그렇게 등록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주선은 이날에 끝나는 거예요. 주선은 접수증, 끝나고 접수증을 드리면 네. 그거 참고하시고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 부서 전화번호도 다 나와 있어요. 네. 첫 번째는 이렇게 계약하고 가시면 예. 주선을 먼저 접수할 거예요. 예. 주선은 오늘 서류 취합하고 하면 아마 내일 바로 접수될 거예요. 저 공물이 나와요. 내일 잔금을 치러야 돼요. 내일 치러야 된다고? 네. 주선만 먼저. 그리고 저 날짜에 이제 허가가 떨어지고 근데 여기 넘버는 저희가 차고지를 먼저 꾸며야 돼서 그거는 한 3, 4일 뒤에 접수가 돼요. 그럼 접수했을 때 사장님한테 송금을 해드리는 거예요? 그렇죠. 요 양도양수 접수 허가증이 나온다 그러면 네. 네. 근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그 받아들이는 거죠? 당연하죠. 미비선거 네. 없어야지 검토, 1차 검토가 끝나야지 이렇게 주는 거죠. 그리고 누진 세상에 뭐 공통장대 고비통장으로 넣었는데 근거가 다 있는데 우리가 뭐 이걸로 장난칠 일이 있겠습니까? 반대로 생각하면 네. 사모님처럼 저희도 대금을 주고 매입해 오는 경우예요. 네. 처음 보는 사람은 뭘 믿고 우리가 대금을 주겠어요. 서류 검토가 다 끝난 다음에 대금을 주는 거예요. 이전할 수 있는 안전한 거.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뭐 미납금이 있는지 저희는 지방세가 밀려도 넘버는 안 사요. 그분 명의로. 그건 크게 관계는 없는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. 그 지방세가 밀리면 나중에 뭐 넘버에는 압류 이런 게 들어올 못 들어올지 몰라도 차량에는 나중에 뒤에서 막 압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어디 미납이 있거나 체납이 있는 넘버는 아예 사지도 팔지도 않아요.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법적 책임 다 지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주선이 먼저 접수가 되고 본우판은 오늘 월요일이죠. 이번 주 아마 후반기에 접수가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. 그럼 혹여나 양수자 쪽에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야 이거 접수됐다고 잔금을 다 주냐.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뭘 믿고 다 주냐.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접수가 되면 이 날짜에 명의가 변경이 돼요. 변경이 돼버려요. 그래서 대금 미리 받아. 보통은 좀 미심쩍은 회사들은 계약할 때 잔금을 다 요구해요. 저희는 접수하고 잔금을 받는 게 거의 저희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.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. 전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다 받았어요. 글쎄 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이쪽은 굉장히 생소한 분야라서 걱정이 되기는 해요. 걱정 안 하셔도 되고. 등기사항에는 우리가 이런 업종을 할 거라고 예시를 하는 거고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? 사업자 등록 중에 종목이잖아요. 이거는 임의대로 우리가 이런 업종과 관련된 업을 합니다라고 등기사항에 기재만 해놓는 거고 실제로 이 일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증빙 자료도 없는 게 많잖아요. 네. 여기서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. 예, 걱정 마세요. 네.